안녕하세요, 용룡입니다. 이번 영상은 봄기운이 가득 느껴지는 봄 아이템들로 데일리룩을 완성해봤는데요. 흔하지 않은 디자이너 브랜드를 선호하는 편인데 점점 디자이너 브랜드들도 많이 늘어나고 다양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쏙쏙 여러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아이템들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처음 보여드릴 제품은 러블리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플로움 브랜드의 캐시미어 니트입니다. 이 제품은 총 5가지 컬러로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봄 코디로 핑크가 끌려서 핑크로 선택을 해봤어요. 이 제품이 울과 캐시미어 혼방이어서 촉감 또한 까슬거림이 크지 않고 부드러웠는데요. 터틀넥 디자인으로 되어서 쌀쌀한 봄 날씨에 이너로 제격인 아이템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두껍거나 얇거나 하지 않아서 봄까지 쭉 입기 좋은 니트이고요. 여기에 두꺼운 아우터를 입어주니까 반팔 제품이지만 더 따뜻한 느낌이더라고요. 봄에는 조금 더 얇은 아우터와 함께 입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소매 부분에 사선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이 팔을 더 슬림하게 보여주더라고요. 크롭 기장이지만 딱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어서 스커트나 팬츠 어떠한 룩에도 다 잘 어울리는 제품인데 프리 사이즈에 살짝 여유 있는 핏이어서 더 여리여리하게 보이고 핑크 컬러감이 정말 봄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데일리하면서 다양하게 연출하기에 좋은 그런 니트였습니다. 그리고 플로움 브랜드 자체가 정말 러블리하고 페미닌한 무드를 보여주는 브랜드여서 하객룩 스타일로도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신다면 이 브랜드를 한번 봐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사랑스러운 키치한 소녀 분위기의 디자이너 브랜드인 네프네프 브랜드의 리본 케이블 가디건입니다. 바로 제가 입고 있는 이 케이블 가디건인데요. 울 100% 함유로 제작된 고퀄리티 케이블 가디건이고요. 두껍거나 얇지 않고 봄에는 단독으로 입기에 좋을 그런 두께감이었는데요. 양쪽에 포켓이 있으면서 이 리본은 탈부착이 가능해요. 리본이 있을 땐 귀여우면서 키치한 분위기가 보이고 리본을 떼면 데일리한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해서 다양한 봄 코디로 가능한 그런 가디건이에요. 이 가디건은 프리 사이즈로 기본 5호 사이즈에 너무 붓거나 하지 않고 살짝 여유가 있어서 다른 셔츠나 블라우스 그리고 원피스와 레이어드에도 예쁘고 그냥 데일리하게 청바지랑 매치해서도 예쁠 가디건이에요. 저는 아이보리 컬러로 선택을 했는데요. 다른 아더 컬러로 약간 딥한 핑크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모두 데일리하게 입기 좋아서 취향에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우터 스타일로 제가 이렇게 원피스 위에 입어봤는데 조금 더 러블리하면서 데일리한 무드도 보여지는 것 같죠? 그리고 소매 부분이 기본적으로 길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긴 소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접을 수 있게끔 또 되어 있더라고요. 긴 게 별로다 하신 분들은 접어서 소매에 맞게끔 연출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긴 게 좋아서 빼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OL 브랜드의 러플 쉬어링 블라우스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이 제품은 살짝 핑크기가 도는 아이보리 컬러인데요. 전체적으로 디테일이 다양하게 있어서 활용도가 높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이 네크라인 부분에 봄을 형상화한 듯한 그런 러플이 귀엽게 있는데 소매 프릴 또한 이렇게 잡아주는 디테일로 되어 있어서 우아하게 단아하게 보여줬어요. 전체적으로 살짝 반짝이 스티치 같은 게 있어서 원단 자체의 디테일만 고급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소매 부분은 비침이 있는 하늘하늘한 소재로 되어 있는데 프리 사이즈에 여유 있는 핏이어서 더 여리여리하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몸판 자체에 안감이 하나 살짝 덧대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스루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블라우스는 스커트와도 매치해도 좋고 그냥 단독으로도 팬츠와 매치를 해줘봤는데요. 프릴 넥 부분을 따로 묶지 않고 풀어서 연출해봤는데 이 블라우스만의 러블리함으로 예쁜 봄 데일리룩이 완성되더라고요. 비스티의 원피스 안에 이너로 입어줘서 하객룩이나 격식룩에도 좋고 데이트룩 등 어떠한 코디에 연출해도 예쁠 블라우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이트 스커트하고도 매치를 해봤는데 더 봄 분위기에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코디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본 베이직한 스커트에도 연출이 가능해서 다양한 TPO에 맞춰서 입어주셔도 좋을 블라우스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데일리한 무드로 다양한 연령층이 손쉽게 매치하기 좋은 아이템들로 구성된 아워호프 브랜드의 하프 집업 스웨셔츠 라이트 핑크 컬러입니다. 이 스웨셔츠는 연한 딸기 우유 색상을 머금은 듯한 예쁜 파스텔 핑크인데요. TMI로 일본에서도 제가 이 제품과도 흡사한 디자인의 맨투맨을 사온 적이 있는데 진짜 데일리하게 즐겨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프 집업, 반 집업, 투 집업까지 정말 좋아해요. 이 스웨셔츠 또한 여유 있는 핏의 프리 사이즈로 몸매 결점 커버가 가능했는데요. 특히 이 소매 부분과 허리 라인으로 떨어지는 핏이 가오리 핏처럼 되어 있어서 가슴 쪽 폭이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편하게 입을 수가 있고 이런 크롭 기장이지만 또 너무 짧거나 애매한 기본 기장은 아니었고 핏을 잡아주더라고요. 부담 없이 캐주얼하게 입기 좋으면서 원단도 탄탄해 보여서 다양한 데일리 룩으로 연출하기에 좋은 스웨셔츠였습니다. 핑크 컬러감이 특히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카라 부분 자체에도 각져 있는 듯한 디자인을 준 그런 카라예요. 보통적이지 않은 그런 디테일을 줘서 유니크하면서도 데일리한 무드가 있는 맨투맨이었던 것 같아요. 디자이너 브랜드의 가격대 중에서는 가성비 좋은 가격대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워호프 브랜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 드릴 브랜드는 니트로 만들 수 있는 캐주얼한 스타일링의 모든 것을 선보이기 위해 만들어진 컨템포러리 니트웨어 브랜드 바시카 브랜드의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데님드 프릴 자켓과 쇼츠 그리고 울 머플러를 보여드릴게요. 자켓과 쇼츠 모두 밑단 프린지 디테일을 주었는데요. 자켓은 이렇게 라운드 네크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레이어드하기에 다른 스타일링 연출도 다양하게 가능하고 캐주얼한 분위기가 느껴져서 자켓으로도 가디건으로도 입을 수 있는 자켓이에요. 적당히 여유 있는 핏의 니트 소재이다 보니 유연하게 입을 수 있었고요. 자켓으로 표현된 니트 소재의 제품인데 스티치로 표현한 자켓 디테일이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유니크하면서 데일리한 무드이기 때문에 여러 스타일링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요거 하나만 착용을 해도 자켓 연출이 되어서 출근룩 코디나 오피스룩 코디 매치하기에 좋고 어떻게 스타일링을 연출해 주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연령대층에 맞춰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데님드 프릴 쇼츠 제품은 폭이 전체적으로 여유 있는 넓은 편이어서 사이즈가 여유 있게 잘 맞았는데요. 확실히 니트 소재이다 보니까 바지 제품 또한 정말 착용감이 편했어요. 자켓과 동일하게 이렇게 스티치로 라인 포인트를 다 주었는데 이렇게 포켓까지 라인 포인트를 다 주었죠? 귀여우면서 이 포인트들이 오히려 밋밋해 보이지 않아서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허리 라인 또한 이 밴딩 소재가 적당히 핏을 잡아주면서 이 허리 안쪽 부분에 허리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끈이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서 편하게 허리를 조절을 더 해줄 수가 있고 어떠한 부분이 부각되어 보인다거나 그런 핏이 아니어서 저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쇼츠 기장이 너무 짧거나 하지 않아서 부담 없이 입기에 좋을 제품이었는데요. 캐주얼하게 운동화와 롱기장의 양말을 매치해도 좋고 레그워머와 로퍼 등을 활용해서 스쿨룩, 프레피룩 스타일로 연출하기에도 좋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저는 셋업으로 한 코디로 연출해봤는데 단품으로 각각 다르게 매치해줘도 다양하게 잘 어울릴 제품이어서 이런 셋업 제품이 특히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저는 이 셋업 제품을 롱부츠와 함께 매치해서 시크한 스타일링으로 연출을 해봤는데 키장용 코디로도 연출하기에 좋더라고요. 프릴 머플러 또한 밑단 디테일은 동일했어요. 컬러도 6가지로 있는데 그 컬러 감들이 전체적으로 일교차 큰 쌀쌀한 봄까지 착용하기에 좋은 컬러들로 다 되어 있어서 착한 가격에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울 머플러 중에서도 폭이 좀 넓은 편이었어요. 이런 부분이 그냥 툭 걸쳐주기만 해도 스타일리시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봄 코디로 활용하기에도 좋은 머플러였습니다. 저는 그레이 컬러로 선택을 해봤는데 색감이 라이트한 컬러감으로 되어 있어서 연출하기에 좋아서 니트 소재이다 보니 부드럽고 도톰하게 쌀쌀 꽃샘추위의 봄까지 착용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바시카 브랜드의 첫 팝업 스토어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에서 오픈되어서 프로모션도 진행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봄 여름이면 자주 착용하는 가방 브랜드 중 하나인 쿠앤에보니 브랜드의 가방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어 패딩백 핑크 컬러입니다. 이전 아워호프 스웨셔츠랑 컬러감이 같은 핑크 컬러여서 색감이 여리여리한 핑크 컬러에
컬러의 봄 데일리룩 포인트로 딱이었는데요. 코튼 나일론 혼방에 자연스러운 구김이 멋스러운 그런 가방이에요. 숄더로도 토트로도 다양하게 착용이 가능하고 이 스트랩 부분이 끈 하나로 되어 있는데 둥글둥글하게 귀엽게 되어 있는 것 같죠? 이렇게 끈 하나로만 들 수 있어서 가볍게 들기에 정말 좋은 가방이에요. 밑바닥 자체가 폭이 그렇게 얇거나 하지 않아서 수납력은 간단한 소지품을 넣어 다니기에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보통 미니 스타일의 사이즈를 들고 다니는데 거기에 간단한 파우치, 지갑, 멀리 가더라도 보조 배터리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들어가는 정도의 사이즈였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수납력 내구성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크앤에보니 브랜드는 나일론 소재의 다양한 백들이 많았는데요. 가벼운 소재의 대학생 가방이나 노트북 가방 등 전체적으로 가격대도 착한 편이고 부담 없는 데일리백을 찾으신다면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성비템이어서 저도 정말 추천드리는 그런 디자이너 브랜드 가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MJ드 브랜드의 캐롤 백팩 아틀리에 클래식입니다. 이 제품은 고품질 비건 레더로 제품을 사용할수록 빈티지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가장 부드럽게 녹아드는 특별한 원단으로 제작된 가방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은은한 광택이 느껴지고 이런 체인 스트랩까지도 고급스러움을 담아내더라고요. 개방형 오픈 클로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버클 하나로 열고 닫기가 정말 편해서 손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었는데요. 전체적인 크기가 가로 세로 20cm 정도 되기 때문에 아담하면서 스몰 사이즈 되는 귀여운 사이즈의 미니멀한 가방이에요. 백팩 치고는 크기가 작으면서 귀엽게 연출할 수 있는 가방인데요. 밑바닥 폭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웬만한 소지품들은 다 들어가서 수납력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내부 안감 자체도 배색이 약간 은은한 핑크가 되어 있거든요. 되게 이런 배색 컬러감이 여심을 자극하는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고요. 체인 스트랩으로 백팩이나 숄더로도 착용이 가능하고 자체의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제품인데요. 출근룩이나 데이트룩, 모임 어떠한 룩에도 고급스러움을 더해줄 그런 백팩이었어요. 저는 블랙 컬러에 실버 체인을 함께 해줬는데요. 실버 체인과 골드 체인으로 아틀리에 클래식 두 가지 라인으로 출시되었고 컬러도 다양하게 있어서 취향에 맞게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계절 내내 어떤 룩이든 매치가 가능하고 20대, 30대 다양한 연령대에도 잘 어울릴 고급스러운 무드를 보여주는 그런 백팩이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봄 아이템들로 코디를 완성해 봤는데요. 봄 코디로 활용하기에 좋은 가성비 좋으면서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들로 구성해 봤는데 어떠셨나요? 다음에 더 다양한 아이템들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